안녕하세요. 오로라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토끼띠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87년 34살 정묘생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신병에 있을 징조이며 실수로 인한 재물 손실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하는 일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데 뭔가가 잘 지금 안 풀리니까 아마 많이 의기소침해 계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대성의 길이 보이며 명성을 얻기도 한답니다. 여자의 경우 신약한 사주이면 남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8월의 운세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운세입니다. 좋고 안 좋고 희비가 엇갈리는 운세이며 희망이 사라지고 남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또는 재산의 손실이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시기에는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용단을 내리기가 망설인다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는 여성이면 가정이 시끄럽거나 금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남성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 될 운세입니다. 그리고 9월의 운세입니다. 수심과 번뇌가 가득하니 매사에 의욕을 상실할 시기가 되고요. 생난, 그러니까 이성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돌발 사고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7, 8, 9월 달의 토끼띠 운세는 좀 조심하셔야 될 운세입니다. 46살 을묘생 토끼띠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흉한 일이 많고 길한 일이 적은 운이랍니다. 그럼 아마 속상하시겠죠?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칫하면 6층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이성이면 사내기 있답니다. 뭐 유산을 하거나 출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사주가 신강하면 문서운이 좋지 않고 육친이 있으나 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고요. 8월의 운세입니다.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 수확은 적대 이름을 날리는 시기입니다. 여성이면 자녀군에 신액이 있으니 신액이란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마음 상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성실하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착업은 조금 불리하답니다.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승진이나 또는 새로운 자리로 발탁되거나 명예의 운도 따르는 운이니 이 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조금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좀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63년 58살 개묘생 토끼띠의 7, 8, 9월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쉽게 얻게 되면 동업이나 합자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운이랍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을 따를 수 없고 난을 해방하려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따르니 이것도 제가 볼 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한 성격은 내 건강을 해치니 조심하십시오. 8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의 화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공무원, 학업을 하는 이에 좌절이 예상되오니 정말 신중하게 힘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요. 힘내십시오. 여자는 언행을 조심하면 좋고요. 가정의 풍파가 예상되오니 부부간의 인연이 변할 수 있고 부부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대로 나아가니 귀인이 돕는 형국이라 아우 정말 좋은 형국이네요. 직장인은 윗사람에게 인정받아 새로운 자리로 연정되며 상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대로 직장에 승진캐도 있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기이니 만사대기랄 형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끼띠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